해상계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출항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이제 해상에 있다 보니까 침수 위험이 있고 이제 하부에 수중 동식물들이 부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호도료 작업을 좀 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 동식물들이 부착을 방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수상에 있다 보니까 좀 관리비도 더 들고 계류비도 더 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반대로 육상계류 같은 경우에는 하부 표면에 이제 수중 동식물들이 낄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하부 페인트를 칠할 일도 없고요. 또한 계류비도 좀 싼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편한 수상의 해상계류에서 편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육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개인의 차량이라든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해서 수중으로 해상으로 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라든가 본인 차량에 대해서 그런 견인장치라든가 이런 별도의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 25피트가 넘어가면 2톤이 넘어가고 뭐 30피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3톤이 넘어가기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견인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안전상 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25피트 정도 되는 급은 이제 육상계류를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만 이제 런칭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계류비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좀 수월할 수 있겠고요. 그 이상 되는 뭐 30피트 이상급 되는 것들은 수상에 놓으셔야 아무래도 런칭하는 그런 부담감, 위험 부담도 없고 계류비도 좀 저감할, 계류비도 아낄 수 있겠습니다. 마리나는 마리나 항만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마리나 항만법에 따르면은 마리나 선박이 계류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 선박에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상황이고 다만 각 마리나별로 규정을 좀 정하고 있어서 보통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 혹은 요트 이런 것들만 계류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 따라서 조례하고 관리 규정을 통해서 이용 요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으로 이제 계약하게 되면은 보통 할인을 해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부마리나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리조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할인 이제 요금 차등을 둔다든가 할인을 두고 있는데 마리나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없고 보통 이제 마리나에서는 계류 요금을 투자비, 추진사업, 운영비 등 원가 계산비를 포함한 것과 주변 마리나 시세도 좀 참고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양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수 쪽에 있는 공공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35피트 기준으로 월 25만 6천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민간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월 한 80만 원 정도 계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하고 육상에 따라서 요금 계류 요금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해상 같은 경우에는 준공도 해야 되고 계류 시설 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제부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36피트 기준으로 월에 수상은 58만 3천 원, 육상은 38만 5천 원으로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